선생님만 뵈면 이 재회 얘기가 좀 많이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력이 또 재회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저 원래는 제가 가장 성불, 그다음 재수굴 뭐 저한테 굿 해보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걸 느끼겠어요. 우리 때는 이런 사랑 신경 안 쓰고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감성적이시고 사랑에 목숨 좀 마음 아파하시고 근데 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한테 보편화되고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안 하시잖아요. 옛날 같이 막 이러지키는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힐링도 되고 부어산 백구 할매당 제자로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다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. 조심스러움도 있고요.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. 선생님 저 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 맞나요?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나요?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. 그리고 초 발언 하시는 분 많아요. 저희가 사실 초를 키시는 분이 한 80명 되시잖아요. 이왕 저 믿고 저 손길 잡고 제의 부탁하신 분들은 좀 믿어주시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 단톡방이나 우리 신도님들의 제의 되신 분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제외라는 거를 왜 이 선생님들 찾아와서 이렇게 좀 하소연을 많이 할까요? 의뢰를 많이 하고? 저희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지금 오신 분들 손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경으로 그분들의 상황도 지금 현재 상황이나 과거에 왜 헤어졌는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탁하지 않을까 하고요. 미래에는 어떻게 엮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엮어가고 저렇게 엮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도 조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많이 의뢰하시지 않으신가 합니다. 제 들어오신 손님들이 빨리 결혼도 하시고 가정성불 보시고 가정성불 중에서도 금전 재수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건 언제나 환영하지만 또 오신 분들이 빨리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하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간절해 보이십니다. 간절합니다. 정말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. 아,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셨고. 아,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 대구에 제가 집들이 많잖아요. 신도님들이 많잖아요.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초 사진 다 올려주시는데요. 밤이나 낮이나 하루에 세 번, 네 번 인식기도까지 저는 초키신 분, 그 다음에 저한테 비방 의뢰하신 분들 제가 다 기도해드리고 다 읊어드립니다. 예, 대구 신도분들이 다 보십니다. 그리고 라이브로 다 올려드립니다. 재회 얘기로 시작했는데 네. 이 구월산 선생님 바라보시는 네.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재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외에 또 금전 모든 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2020년 많이 힘드셨죠? 다 잘 되실 거고요. 운기 자체의 흐름이 4월달, 5월달을 끝으로 6월달부터는 기운이 많이 바뀌고요. 늦게는 10월달부터도 운이 확실히 바뀝니다.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요.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, 올해보다는 내년이 다 좋아지시니까요. 잘 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용기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돈도 벌고 그놈도 오고 그 언니도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요. 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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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하시고요. 김씨 제자도 이렇게 손 모으고 성불하세요 하고 기도드릴게요. 다 잘 되실 거예요.